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후추랑. 이건 아보카도 사라다인데 되게 어떻게 이렇게 썰어서 주는지 너무 신기해요. 팥처럼. 이 위에는 약간 자몽 같은 거 올린 것 같아요. 먹어봐. 먼저 이거부터 먹어볼까? 저는 오늘 월급날이라 친구랑 밥 사먹고 장 보고 그러고 집에 가고 있어요.
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. 중간에 사로이 스테이크 테슈크로 먹을 거예요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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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り
아, 바스킹은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으면 수입은 끓여야 집안 끓여서 맛있겠다. 너무 달다 이거.
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려고 합니다. 엄청 더운 날씨여서 되게 금방 끈적끈적 돼가지고 사라사라 티슈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코기를 너무 배불러서 라떼를 먹을 수가 없어. 새로 산 배낭 가방인데 빈티지 가방이에요. 이렇게 보면 그 컨버스 재질의 빈티지 백이에요. 귀엽죠? 이렇게 하고 출근해 보겠습니다. 20% 세일 중이에요. 이거 진짜 편하겠다. 진짜 5만엔 집이 커야 돼. 4만원? 이것도 귀엽네. 패키지 되게 특이하네. 비옷인가? 이게 뭐야? 비옷이에요? 아, 워터프루프. 이렇게 잘 나오네.
제가 새로운 러브 크런치 맛을 사봤는데 다크 초콜릿 마카롱 이렇게 되어있어요. 코코넛인 것 같아요. 냄새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엄청 알갱이가 크게 안 보셔져서 잘 피클을 팔아서 이걸 사서 핫도그를 만들어 보려고. 최근에 갔던 잼 워크숍에서 만든 살구잼 거의 다 먹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긴 정말 이 크런치가 너무 바삭바삭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맛있다.